오늘은 이 질문이 참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해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웬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우리 십자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참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 힘든 상황도 누가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또 나의 십자가로 말 안 듣는 마약하는 아들이 있으면 나는 우리 아들이 내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뭔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래. 그 참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정령이 안다. 뭐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는데, 저는 욕심이 많은데, 천국에 갈 수 있는가요? 이 말씀에 의하여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욕심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고입니다. 사단은 우리 모두를 그런 조건적 사고에 빠지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조건적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투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즉 생명과 사단의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 즉 그것은 생명이 아닌 무엇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투쟁이에요. 즉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투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늘의 전쟁은 조건적 생각과 무조건적 생각으로 그 차이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이제 창세기 3장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단은 조건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장면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5절처럼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 사단의 조건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그 어떤 인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는 욕심쟁이야. 너는 안 돼. 그게 박소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사단에서 거짓으로부터, 아,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강의를, 무조건적 사랑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탁 하면 또 사단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욕심쟁이도 간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사단은 자꾸 조건적으로 인간들을 자꾸 속여서 자꾸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뭐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조건적 사고방식,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를 꼭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도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도 확실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자, 아까 5장 5절하고 이 2장 5절 말씀하고 이제 대조를 하면 완전히 뭐예요?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2장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란 건 죄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죄는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왜 사망이에요? 죄가 뭐길래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들으시면 그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요,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네,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는 자꾸 꺼지고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속아서 우리 유전자가 다 꺼져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아, 그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다.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죽어 있었다.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조건적 생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을 이유가 없어. 죽을 죄를 지은 일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었어. 왜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이 그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여러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은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빚 갚는다는 얘기예요. 속은. 자, 그래서 속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이제 사실 가장 정확한 복음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 사도 바울은 다시 확실하게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은혜로. 그 무슨 은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어떻게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은혜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반대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자꾸 베풀면 인간이 뭐가 되겠느냐?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느냐? 그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안 보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쪽은 보지 않고.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면 그러면 죄지면 또 은혜로 또 용서해줘. 또 은혜로 용서해줘.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사단의 조건적 논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적 논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가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결국은 뭐야? 꽃 같은 상황. 물이 반 잔밖에 없어.
그러나 이거를 반잔이나 남았구나. 반잔밖에 없네. 이 천지 차이야. 같은 대속을 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까요? 차이로 그렇게 정반대 생각이 나타날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천국에서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나니까. 즉,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고 나니까. 아니,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나 그냥 다 구원하시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아시겠죠? 왜 말이 안 돼요? 고약한 죄를 지은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는 생각이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형벌이 있다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아, 그 두려움은, 자, 우리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갑시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저는 이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 사랑의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으면 뭐또 있어야 당연합니까? 지옥이 있어야 당연하죠. 그렇죠. 형벌이 없다면, 그렇죠. 형벌이 없다면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서 자기가 죽어 무엇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가 창조하신 그 자녀들을 보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영원토록 죽지도 않게 해가지고 불타도록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해놓으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댕기는. 예. 자기가 선교사가 안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도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게 하고, 무서워? 그래서 선교사가 돼야 돼.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구원을 뭐예요? 받았어. 얻은 것이라. 예. 네.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요. 구원을 뭐예요? 받은 거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아, 너희는 믿음으로 영생을 뭐요? 얻었고,
영생을 받을 예정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른 데를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미래형으로 얘기하더라. 이것이 이제 사람을, 이것이 이 신앙의 큰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옛날에 볼 때는, 그렇지. 우리가 부활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천국에 갔을 때가 뭐예요? 그때가 구원받은 때지.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6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즉,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활하셨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우리도 함께, 뭐예요? 일으키서. 아, 이게 환장할 노릇이요.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됐다?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아직도 죽은 일도 없는데. 우리도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시켰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은 무엇을 초월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도 초월했고,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됐다니까. 나는 아직도 속초에 있는데, 뭐라 그래서 여기 뭐 공간도 초월합니다.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사, 이 욕심쟁이 나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어떻게? 앉히시니. 어이구. 여러분은 지금 속초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 설악동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도 죽은 일도 없는데 부활시켜가지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앉히실 예정이니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앉히셨다고 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리저리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여기 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뭐예요? 하셨습니다. 하셨어. 끝났다고요?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아. 왜, 다 끝났다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딱 차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징조를 알아 그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뭐요 이르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도 부활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써놓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천국에 앉으셨다. 그러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또? 나는 지금 나도 그래서 부활해 그 부활을 하고 싶고 그 부활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고민을 안 해보시면 해결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구원을 미래형으로 봤다가 과거형으로 봤다가 그래서 기분 나는 대로 미래형으로 생각했다가 근데 우리 구원 받았대 뭐 또 이랬다가 왔다가 돼서 자기의 그 확실한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저 자신도 이걸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와 하나님의 의견.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 제가 어제 밤에 강의를 끝나고 우리 저기 이진규 직원하고 얘기를 오래 나눴어요. 거의 11시가 다 돼가지고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진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내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냈어.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상구 박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의 말만 믿기로 했어. 그거 안 될 소리야. 천만의 말씀이야.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보는 그 의견을 듣고 자꾸 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쇼핑을 하고 댕기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둘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사람들의 의견이 뭐예요? 다르지? 이거 심각한데? 그게 제 고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나는 따르면 안 되겠다. 는 얘기가 딱 나오고. 그러면 나와 뭐예요? 성경 말씀. 단 둘이서 한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헷갈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줘요? 그렇게 여러분이
갈급하게 추구하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데 또 뭐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성경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주로 그거를 권위자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예요? 그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으세요. 기록되어 있는 게 정반대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실험하고 실험하다가 저는 아 바로 그렇게 됐구나. 아, 그것이 사실이 아닌 뭐요? 사랑으로 모든 바로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까지도 자기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 그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조금만 바꿔버리면 세상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성경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예. 없는 지옥도 있게 되고 있는 지옥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형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게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철저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모든 것이 다 문둥병도, 충풍도, 과부도 다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다. 거지가 된 것도 하나님이 벌 줬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히 조건적. 벌 주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예수님이 와서 중풍병자 아무 조건도 없이 고쳐버려. 문둥병자 고쳐버려. 그럼 벌 준 게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철저히 조건적이던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은 완전히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반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 이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그래서 죽인 거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봐도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네 자신의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왜 또 십자가를 뭐요 내 거라고 그러냐? 요것이 문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율법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는 것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럼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놈이야, 너는. 이렇게 돼서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언제? 우리 못 박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고, 누구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앉아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가라는 말이 나온 것은 나도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받은 나도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지금 나도 그 과정을 뭐예요? 거친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가 좀 맛이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미쳤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인간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참,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있노라.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던 것과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과 같다. 그렇죠? 지금 좀, 복잡하죠,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너 십자, 네, 너의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너희들도 그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함께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죠. 그 사실은 콜로시언 처치 교 콜로시 콜로시언 교회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또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남자 고추에다가 손으로 잘라요.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어디다 한 할례예요? 네,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마음에 할례는 누가 자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할례죠. 그러니까 이 남성 생식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이 남성 생식기의 머리가 있잖아요. 이 주먹을 생식기의 머리라고 하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탁 덮여서 끝머리에 쬐끄만 구멍이 나 있어서 오줌 나오는 구멍. 그래서 이 생식기가 세상을 세상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어. 어디에 갇혀 있어? 내 피부에 딱 가두어져 있어. 나의 선입견, 나의 고집, 나의 조건적 사고방식에 딱 갇혀 있다는 것.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피부를 당겨가지고 어떻게 탁 자르면 생식기 머리가 어떻게 돼? 안 덮여가도 팍 노출이 돼.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탁 그 성령에 잘라주심으로 내 마음에 그 나를 꽉 덮고 있던 나 자신. 그것이 없어지면서 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돼. 이것이 바로 나비 번데기가 뭐 속에 있다가 고치 속에 있다가 드디어 고치 밖으로 나오네. 푸른 창공 아름다운 꽃 달콤한 꿀. 이런 그런 얘기가 할래요. 왜 할래라는 것은 참 고리타분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정말 멋있는 비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래를 받았다. 즉 성령이 너희들에게 해준 마음의 할래를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어디다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추에다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모세 율법 중에 가장 강력한 율법이라면 할례입니다. 할례 받으라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율법인지 줄로 알지만은 사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식일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할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게 돼 있어요. 8일 만에 하게 돼 있어. 그 8일째가 안식일이가 겹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율법이 두 종류하면 할례 그 다음 날 해. 이렇게 돼. 그러나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 거듭나는 할례가 더 중요하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지만 할례는 해. 이래서 유대인들도 할례는 다른 거는 허락을 안 했는데 할례만은 안식일에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할례도 안식일에 주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조건적 사고방식에 딱 그 고치에 딱 쌓여있다가 드디어 그 고치에 구멍이 뚫리고 나비가 우와 자기가 뭐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날개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날 공중에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 차원이. 이진규, 차원. 우리 어쩌니까 차원 얘기 많이 했지. 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그 코치 안에,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이 날을 지켜야 돼. 오늘은 이거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꼭 날짜를 놓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거기에 어떻게 그 율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곳이 어느 교회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부활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다. 근데 왜 또 할례로, 마음에 할례 받았는데 왜 또 할례 받으려고 그러냐? 답답해 죽겠다.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었냐? 또한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고. 즉 모세가 가르친 할례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생각이 확 달라지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져 버려. 이때까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곧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모세의 할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침례는,
침례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주로 무슨 말로 합니까? 네? 세례, 그렇지.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옳습니다.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한번 뿌려서 씻어주는 게 세례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받은 것은 침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 호수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물 속에 잠깁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 예, 나는 죽었다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어떻게? 쫙 일어납니다. 나는 죄로 죽었고 나는 뭐예요? 죄로부터 부활했다. 이것이 침례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참 충격적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침례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부활하신 역사를 뭐함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아직 부활을 안 했어. 그러나 나는 침례를 받았어. 받았을 때 너희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 거고 또 누구 거기도 한다?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예수님 것만이 아닌 누구의 십자가이기도 하다?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믿음이야.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믿게 해준 거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너희도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생각이 바뀔 수.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구나. 알았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말은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 이제 됩니다. 이제 그 말씀 곧 나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부활했으면, 살아났으면,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왜 하늘의 것을 구해라. 하늘의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것이 너의 뭐기 때문이다? 생명이다, 생명. 구하라. 거기에는, 자, 그래 놓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예요? 죽었고. 진짜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딸려있는 거예요.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4절에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야. 과거식으로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뭐가 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요. 이 골치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봐야 돼. 왜 이게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이면 이런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결국 사단이 나는 힘들 걸. 그렇죠. 나는 아직 부족해. 계속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놓고 아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 5절들은 좀 이러네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어떻게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욕심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 말을 또 차차 오해하면, 불순종하면 뭐예요? 벌 받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합시다. 해결. 아주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어디냐 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행함이 없어도, 행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키는 행함이 없어도,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없고, 불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즉, 나는 아직도 욕심이 많은데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본 일도 없고, 그런데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 즉,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이 조건적인 율법주의적 생각, 사단의 생각. 이제 행함이 없어. 그런데, 자, 행함이 하나도 없이
천국에 간 사람이 있죠. 아주 불경건 한 놈. 네? 그렇죠. 십자가 카운트죠. 무엇으로 간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사람 죽이고 물건 뺏는 강도짓밖에 안 됐어요. 그 강도짓 때문에 결국 나는 오늘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행한 불경건하기 짝이었고 행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 놔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 없이 체포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혼나고 고통받으며 죽는 것이 뭐예요? 당연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자기 같은 악한 놈일지라도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와서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얼굴에다가 밝기로 차고 그래서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한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 기도해요? 아버지, 얘들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라. 그게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옆에 강도가 보니까 자기 얘기야. 자기 같은 강도들도 뭘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지. 그래서 강도는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아.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야. 나 같은 놈도 절대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아닌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 강력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강도에게도 역사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딱 듣고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 오늘, 너는 천국에, 낙원에 함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한 날, 그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천국이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오늘이죠. 그 강도는 이때까지 뭐 속에서 살았어? 네, 지옥으로 쫓겨온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악령들과 함께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믿으면 그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분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강도야, 이 자식은.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성령을 탁 받아들이고 그래, 이런 분이 나 같은 놈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이런 분이 하나님 맞다. 와, 부탁합니다. 하나님. 했다. 하나님이 오늘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있는 것이. 십자가가 무슨 낙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말로 지옥 중에 뭐예요? 최악의 지옥이었지. 그렇죠? 형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내가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의인이 아니고 다 뭐예요? 죄인이고. 누구만 의인이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겨주신다는 말. 이 말이, 이 말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여겨지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 가면 다 같은 말이죠. 자,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누구의 무엇에게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다. 아,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우리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악령. 사단에게 죄의 죽은 자란 말은 사단에게 죽은 자다. 사단, 죄를 지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는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자유하게 됩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자기를 사야 돼. 그러면 이 노예는 또 누구의 노예가 돼? 또 그 자기를 산 사람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사도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예 신분이 되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야.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주인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이제는 지배할 수가 없다. 근데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괴로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그게 어디 나타나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사도 바울까지도. 어디에?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비참한 자. 그렇죠? 참,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너희는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무슨 자?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은 누가 됐어? 하나님이 됐어. 아시겠죠? 하나님이 됐다.
됐는데, 우리는 노예가 뭐 팔렸다고 해서 금방 의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노예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 그런데,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자, 내가 이제 너를 샀으니, 내가, 너는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같이 뭐예요?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무엇이라? 너는 생명을 받은 산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산자는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고, 너희는 완전히 부활한 자로. 부활하지 않았잖아. 부활한 자로 어떻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라는 이 말,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여기라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설명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라. 여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고, 우리를 사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됐는데,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 새 주인이야? 너희들의 주인은 이제 사단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뭐예요? 엄청, 빚이 많아. 그거 이제는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런 조건으로 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놓고도 너희들은 이제 내 말만 들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유 없어. 선택의 자유 없어. 라는 말.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산자, 의인도 완전히 되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해놓고 사단으로부터 사놓고 의인이 됐다고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내가 산 값을 너희가 나한테 그 값을 어떻게 내가 샀으니 너희가 갚으라는 말 안 하겠다는 얘기. 자, 그래야만 자유가 있죠. 이 개들이 목줄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강아지 때 목줄을 처음 했거든요. 처음 할까 막 이 줄을 물어뜯고 막. 땡기고 막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안 되죠. 뭐 쇠 줄이니까. 맞아. 이 강아지 세 마리가 어떻게 될게? 우울증. 그걸 다 포기하고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뭐 맛있는 거 줘도. 그런데 이제 그걸 풀어주면 너무 좋아. 그걸 또 먹고 나오면 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줄만 손에 있으면 겁이 나서 뭐예요? 도망가 버려. 구속받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가 개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같은 주인이 돼야지. 그럼 예수님 같은 주인이 되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우리 주인님이 없어지면 밥도 못 먹어.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를 참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이가 밥을 먹을 때 제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를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참 좋아해. 그리고요,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저기 노릇바위로 데리고 올라갈 텐데, 자, 사랑아, 산책 가자, 노릇바위 가자. 그럼 탁 알아들어요. 탁 와서 이제 목줄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탁 해서 가다가 중간쯤 가서 이제 풀어줘요. 자, 목줄 풀자. 그럼 또 탁, 목줄 탁 풀면 탁 신나서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랑아, 이제 운동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서 목줄 딱 보여주면, 사랑한다면 목줄 있고 없고가 상관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이렇게 되는 응?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 약자가 무슨 약자죠? 약속 약자예요. 성경은 몽땅 뭐다? 약속이다. 사단은 뭐라고 그러게? 성경은 명령이다. 안 지키면 혼난다. 지키면 사랑할 것이다. 조건적으로 가르쳐버려. 약속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계약이라고 계약은 쌍방 간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의무가 있을 때는 내가 계약을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내야 돼. 벌금을 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켜. 안 지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는 약속인가?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어느 때까지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요한 때까지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건 옛날 약속. 신약은 언제부터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다 구원해 놓고 그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직 의인 아니지? 아직도 속에는 욕심이 디글디글하지? 그래서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 부활한 인간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겠다라는 새 약속, 그거를 새 언약, 그거를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새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옛날 구약의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이제 너희는 그 안식,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식을 받았다. 그랬으니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과 함께 안식하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세계명이야.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이 땅, 여기에 어둠밖에 없어, 혼돈밖에 없어, 공허밖에 없어. 여기에 다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럼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것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빛이 있게 하겠다. 그 속에는 지금 사단과 악령만이 가두어진 감옥, 어둠밖에 없는, 공허밖에 없는 곳이죠. 이곳에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 아들을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보내서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빛이 있으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서 나흘간 있었어.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명령이면 나사로가 지가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 없지. 나사로가 무슨 죄를 지가 살아서 나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그건 무슨, 나사로를 살게,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주셔야지. 그래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그래서 그게 명령으로 들리지만 다 약속이다. 그래서 여기라 내가 부활하고 완전히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로 또 뭐래요?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왕같은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또 물 모은 같은 제사장이 되긴데. 그러나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뭐요? 여기라. 여기라라는 말의 그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은 여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지만은 너 아니지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명령인 것 같지만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틀림없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겨요, 안 어겨요? 절대로 안 어겨요. 누구만 어길 수가 있어? 우리 인간은 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지금 현재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네 마음속으로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여기라라는 말이 헬라말로 성경 본문에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그래서는 이 로기조마이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거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마이 좋은 동서가 어떻게 했다고? 여행사에서 뭐가 왔다고? 네, 완불, 모든 여행비가 완불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뉴질랜드 간 걸로 어떻게? 여길 수 있어 없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는 변하지 않을 약속이니까. 근데 내가, 가기 싫어. 그보다 더 좋은 데를 누가 보내준대. 이러면, 다 완불해놔도, 어떻게? 내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여기고 살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신나게, 기쁘게 체력 단련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요?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렇죠. 그거는 성령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여기게 되면 성령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의 경우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나는 살아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자국을 들춰내는 거예요. 악령이. 그때마다 그래. 내가 이럴지라도 나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의인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리고 의인으로 어떻게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투병하시면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앉아계신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났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고 하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여겨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정말 닥친
닥치는, 악령이 닥치게 하는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정말 희망으로, 그리고 모든 일전자가 그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도 켜지면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